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918년 1차 세계대전 전사자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만든 스페인 독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가 기록한 최대 범 유행은 1918년부터 1920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스페인 독감입니다. 약 5억 명이 감염돼 제1차 세계대전 사망자보다 많은 1억 명 정도의 희생자를 냈으니 전쟁보다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 내지 5%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선 1200만의 군인과 1100만 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페인 독감은 1918년 3월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일부 지역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6개월 뒤 미국 보스턴, 프랑스 서부 브레이트, 아프리카 서부 시에라리온 등에서 맹독성 독감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태평양의 절의 고도와 북극권 주민도 무사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한반도에서도 모우년인 1918년에 대대적으로 퍼져 모우년 역병으로 불렸습니다. 740만 명이 감염돼 14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때 스페인 독감으로 키스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 소녀와 죽음의 에곤 실레 등도 희생됐습니다. 미라보 다리 아래 생강이 흐르고 우리들의 사랑도 흘러간다고 노래한 프랑스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의 저자인 독일 경제학자, 사회학자 막스 베바도 사망자에 포함됐습니다. 초기에 의료 종사자들이 많이 감염되면서 의료 체계가 마비돼 희생자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계기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최우선적 의무적으로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인지한 질환을 스페인 독감으로 표현한 이유는 1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당시 각국이 전시 보도 통제를 실시했고 중립국 스페인에서만 진실을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불투명한 전염병 대응이 확산을 불렀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에도 투명한 대응이 필수적인 사실입니다. 백신과 항생제에 가진 인간의 반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세기 들어 네덜란드의 과학자 안토니 판 레이우 후기 현미경으로 미생물의 존재를 발견할 때까지 인류는 실로 오랜 세월 자신들을 괴롭혀 왔던 전염병의 정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전염병의 원인 규명의 첫 장에 큰 업적을 남긴 과학자이고, 미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듯 우리에게 세균을 비롯한 미생물의 정체를 인식시켰습니다. 미생물 배양법을 개발했으며, 감염성 질환은 미생물이 몸에 들어와 증식하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뒤 의료계, 산업계는 수술실, 소독, 우유 등 식품 멸균법, 백신 등을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파스텔은 미생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같은 전통 백신의 과학적 원리를 밝힘으로써 광견병, 인플루엔자, 독감, 콜레라 등 다른 질병도 예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독일 세균학자 로베르트 코흐는 감염병은 오로지 원인 미생물에 의해서만 발병한다는 코흐의 공리를 발표해 세균학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는 1800년 바이러스로 발병하는 천연두를 예방하는 중두법을 개발했습니다. 관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과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영국의 세균학자 플레밍에 의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균을 죽이는 물질, 즉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항생제가 발견돼 전염병과 싸우는 인류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엄청난 전염병의 위력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면서 조용히 지나가기만 바랄 뿐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여 각종 항생제가 보급됨에 따라 위생과 보건에 대한 의식이 확립되고 방역체계가 국가에 관리되면서 인류는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크게 벗어났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패스트균이 원인이고 치료제도 나와 있지만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아직 없습니다.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길러야 합니다. 주목할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엔 치료법이 없고 증세를 완화하는 대증요법과 개인 면역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영양 부족이나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저개발국이나 취약 지역 주민에게 병이 번지면 사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병의 확산을 막으려면 검역 강화만큼 인도주의적인 국대 연대도 절실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는 게 좋고 외부에 나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을 길러 원초적으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손은 30분 이상 비누를 사용하여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오스매 등으로 가려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가장 좋은 대처법은 면역력 강화와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전염병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과 면역력 강화와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